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들의 사운드를 완성하는 페달은 무엇일까요? 힘있고 거친 디스토션이나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공간계 페달. 개성을 부여하는 위상계 페달들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톤에 수많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는 프로 연주자들은 망설임 없이 프리앰프 계열의 이펙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명 브랜드에서 이를 갈고 만든 세대의 명품 프리앰프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슨에서 제작이 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프리앰프 핑크,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 소스 오디오의 지오 아날로그 프론트엔 부스트.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각자 다른 매력을 갖춘 세대의 명품 프리앰프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특집이 준비가 됐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새로 출시된 소스 오디오의 지오가 그렇죠. 불을 붙였다. 이 지오를 리뷰하는 영상 말미에 은총 씨께서 이 기존에 우리가 사랑에 마지 않는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음악신 현재의 이 2020년대의 사운드를 다 뒤집어 놓은 이 프리즘과 이 벤슨 프리앰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프리앰프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이 주제를 던지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보면 재밌겠다 생각해가지고 사장님을 졸라서 요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성이 다 다르고요. 사용하는 목적도 아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른데 공통점은 이 정말로 잘 만들어진 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이 자신의 사운드를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인데 완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할수 있는 세대의 페달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씨께서 오늘 세대의 프리앰프 페달을 다뤄보셨는데 프리앰프로 묶기도 조금 바운더리가 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세대의 프리앰프를 다뤄보셨는데 다뤄보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 소스 오디오 리뷰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제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이제 그 리뷰 영상만 보셨다가 이제 정말 세계 사운드를 이제 같이 들어봤더니 이제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잭슨 이 오디오에서 나온 이 프리즘을 과연 넘어서는 게 나올까? 진짜 너무 이미 다한거 같고, 사실은 다 했어요. 다한 거는 지금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그 생각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변한 생각은 없고, 잭슨 오디오가 좋은 프리로 뽑아낼 수 있는 사운드는 사실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벤슨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벤슨이 단순하게 프리로만 그쵸. 평가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앰프 헤드가 여기에 누워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앰프 질감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더 많이 나는 쪽인 거고, 프리즘 같은 경우는 앰프 헤드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프리 질감, 뭐 아니면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좋은 DI, 뭐 좋은 프리, 뭐 하여튼 뭐 이런 게좀 붙은 느낌이라면, 오늘 이제 이 지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중에서 제일 인위적이거든요, 소리가. 저희가 소스 오디오의 특징, 그러니까 되게 디지털적인 그 사운드 때문에 늘 뽕삐 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근데 늘 말씀드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의미거든요. 좋은 의미의 뽕삐인데, 제일 인위적인데, 저는 이셋 중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주정자 말씀드릴게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가수가, 예를 들면, 박효신이다, 뭐, 아니면 김범수다, 이렇게 뭐, 발라드,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가요 쪽에 있는, 세션이고, 그런 스타일의 기타를 좋아한다면,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도 다시 쳐봤지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그 소리가 그냥 나기 때문에, 그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셋다이 자리를 다 대처를 못하지만, 그 대처를 못하는 거에 또 대처를 못하는 이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 약간 3대장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세개다뭐 아시겠지만 이 여기서도 되게 그런 케이블을 9m 이상 하고 뭐 이펙터 8개. 그런 거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되게 따뜻하고 인위적이지 않은 톤까지. 그러니까 제일 인위적인데 인위적이 않은 톤까지 되는 거고. 원래 여기 친구들은 원래 인위적인 거랑 좀 거리가 멀었던. 근데 잭슨 오디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인위적인 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잭슨 오디오에서 앰프
그리고 미드 톤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곡에 따로 나잖아요. 앰프 그 톤으로만 맞습니다. 작게. 그래서 뭐 좀 주력 그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 씬에서 제 생각에서 제 가요 씬에서 가장 좋아할 프리는 이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뭐 R&B, 힙합, 소울 쪽은 좀 이쪽이 그쵸, 더 맞는 그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조금 뭐 물론 활용성이 워낙 많습니다만 그 요즘 지금 음악 씬에서 되게 레트로락 이쪽 씬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좀 그쪽에서 좀 활용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 이 세 개 프리는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이 친구만 없는데 이거까지 있으면은 프리 걱정은 진짜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두 개 가지고 계셔도 뭐 일하는 용도에 따라서 또 따로 꺼내 쓰는 재미가 있으니까 하여튼 오셔서 꼭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제가 설명 초반에 이 사운드, 그러니까 연주자의 사운드를 완성하는 페달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운드의 시작점인 거죠. 시작점인 거고 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슨 프리앰프의 특유의 그 따뜻한 사운드, 그 앰프 질감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나머지 정말 온도 차가 엄청난 페달들이라고 생각해요. 개성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제 프리라는 공통점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개성이 다 다르고 사운드도 다 다른 페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미 있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3대장이 이제 3대장이 됐습니다. 진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자신의 사운드 이 프리 앰프 사운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셔서 요 3대 정도는 꼭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운드를 네. 충분히 들어보시고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자신이 원하는 프리 앰프 사운드를 꼭 찾아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